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완벽해가지고 저 진짜 중간에 두 번 울었잖아요. 오늘 가까이 본 김에 자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저는 근데 이 유머 코드를 잃지 않는 이 영리함은 어쩔까요? 유머 코드. 이거는 제가 볼 때 영리함 이상이 약간 타고난. 아 그러니까 타고났다니까. 아까 그 우리 영 씨가 그 축구 좋아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스포츠가 하나 나왔죠? 저는 거기서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진짜 유머 어쩔 거야. 그 얼굴에 나오는 그 잔망미는 네. 정말. 아, 그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인지는 콘서트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스페이스맨 사연 뭐가 나왔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사연은 얘기를 해도 되나요? 내일은 어쨌든 네, 그 사연은 안 나오니까 다르니까.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현장에 안 계셔가지고 엽서 먹었어요. 네, 그리고 그 이제 아 오늘 그 사연 중에 저는 제일 기억 남는 게 그분도 앞에 계셨더라고요. 그렇죠. 이명웅 씨랑 헤어스타일 똑같이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했다고.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제가 그 문구가 너무 기억나는 게 남자분. 이명웅 씨하고 뭐라도 하나 똑같은 게 갖고 싶어서 헤어스타일 똑같이 했더니 남편분이 그건 그냥 아줌마 파마라고. 아줌씨 파마. 아줌씨 파마라고. 동네에 있는 아줌씨 파마라고. 그래서 이명웅 씨한테 제발 같은 그 곱슬머리 런던보이 했던 뽀글 파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귀여워. 저랑 똑같으신데 지금 저랑 똑같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대단했어요. 그 무대도 좋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예. 우리 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죠. 아 제가 그래서 그 누군가를 키워주는 일을 하면 제가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어제는 알렉사가 화면에 잡혀가지고 콘서트 들어가기 전입니다. 알렉사가 잡히고 알렉사의 사연을 이제 이명웅 씨가 읽어주셨는데요. 오늘 블루다이아님이 우주복을 입고 나타났어요. 미소천사님이라. 블루다이아님 혼자 외로울까봐 미소천사님이 옆에 똑같은 거 해주는 게 특기래요. 그래서 블루다이아님 사실 똑같은 우주복을 입고 자리도 제일 뒷자리잖아요. 완전 꼭대기였죠. 꼭대기 제일 뒷줄이었거든요. 근데 화면에 잡혀서 춤을 또 어찌나 열심히 추셨든지 오늘은 또 사인을 받아가셨습니다. 친필 사인을 받아가셨습니다. 네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루다이아님 그 자리는 한영웅 씨잖아요. 미소천사님 아드님 성함이 영웅 씨거든요. 근데 영웅 씨가 블루다이아님한테 양보했어요. 보고 싶어 하시니까 한영웅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한영웅님한테 좋은 일이 요즘 많이 생긴대요. 그러면 아까 미소천사님 저한테 뭐라냐면 한영웅 씨께서 뭐가 잘 되면 나 영웅 형아 좋아하고 되게 잘 풀린다 그래서 오늘 사인을 받으셨는데 저희 세 명이 이명웅 씨 팬이라는 게 너무 놀랍대요. 같은 회사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대표님인데 저희 이제 직장 상사님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저는 미스터트롯 때 바램 듣고 바로 팬카페 가입한 사람이에요. 이분이 제일 위로세요. 네, 저는 바로 그때 팬카페 가입해가지고 막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?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. 근데 이명웅 씨 노래를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? 네. 아, 그렇죠. 네. 안 좋아할 수가 없죠. 왜 안 좋아하실 수가 없죠. 그리고 끊임없이 변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예쁜 거죠. 아 그리고 제가 제보를 하나 드리면 저희 구독자님 한 분이 어제 이제 첫콘을 보시고 못 주무셨답니다. 아니, 잠을 잘 수가 없죠. 잠이 안 그게 눈에 아른아른거리는데 새벽에 우주선에서 내렸다고 저 우주선 같이 타고 날아가고 싶던데요. 우주선 같이 타고 가고 싶은데 너무 멋있는 아무튼 우주선 관련하여 그 뭐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참 좋았습니다.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대표님 얼굴 빨개지는 것도 처음 봐요. 저 대표님하고 일한 지 거의 한 15년 우리 그쵸? 한 네. 20년 됐거든요. 네, 네.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. 왜냐면 흥분하신 근데 그러면 이게 심장이 막 빨리 뛴다니까요. 이렇게 보면 심장이 이게 도파민이 깜짝 놀랐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. 이렇게 콘서트를 임영웅님이 자주 해줘야 우리가 도파민이 막 맞아요. 분비가 돼가지고 네. 저절로 건강해질 수 있는 맞아요. 거예요. 맞아요. 도파민이 막 산삼이라도, 산삼이라도 보내야 되나요? 근데 오늘 제가 좋은 자리에 좀 앉긴 했지만 그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위쪽에 앉으셔도 잘 보였어요. 잘 보였어요. 네, 잘 보였어요.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네, 잘 네, 보인대요. 네, 잘 보였어요. 이번에는 자리가 좀 나쁘거나 상관이 없잖아요. 잘 보였어요. 괜찮아요.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이렇게 다시 무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진짜 장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. 정말 다양한 실제 오늘 토크쇼도 있었던 거잖아요. 중간 중간 네,
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왜 이렇게 좀 구성이 이상할 때 덜컹거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. 이렇게 그, 하다가 가사 빠지는 거. 하다가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뭔가 감정선이 무너지거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건 덜컹거리는 이번엔 진짜. 네.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정말 희로애락을 가득 끼게 해주는 네. 그런 느낌의 콘서트였죠.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완벽해가지고 진짜 중간에 두 번 울었잖아요. 너무. 중간에 막 그걸 찍었어요. 두 번 울었어요. 내가 중간에 한번 울고 끝날 때 울고. 이번에 저는 제 느낌인지 콘서트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. 아마 그게 횟수가 조금 늘어서 작년에는 서울주 이틀밖에 안 돼서 뭐 3일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그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이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고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아드님하고 어머님이 콘서트를 보러 오셨는데 아드님이 티켓팅을 해주셨대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니까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. 제가 먼저 스포를 하나 하자면 콘서트 내용 스포는 아니고요. 제가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콘서트가 이번에 우주 컨셉이고 제가 자랑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해요. 칼세건 아니에요. 그런 거를 다 읽는다고 칼세건요?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코스모스 몇 페이지예요? 그랬더니 제가 720페이지예요.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. 그럼 임영웅 씨는 칼 세이건 책을 읽었을까요? 딱 그런 거예요. 광군이죠. 그 안에 문장을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요즘 방송국에서 DJ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이유는 음악도 알고 말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라디오 PD를 진짜 골머리를 알아요. 그래서 왜 DJ는 맨날 같은 사람에? 라고 하지만 라디오 DJ를 같은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음악과 컨텐츠가 동시에 돼서 말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. 그런데 그 칼 세이건을 읽는 아티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. 저한테 진짜냐고. 읽었을까요? 저한테 그러시네요. 읽었거든요. 그거 어떻게 아니?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다. 문장, 읽는 책 안에 있는 문장을 얘기한다 했더니 너무 놀라요. 그게 아마 지금 콘서트와 콘텐츠를 끌어가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그 원동력 중에 하나. 그 뭐 기본은 영웅시대에 대한 사랑입니다. 네. 오늘 가까이 본 김에 자랑 한 번만 더 해줄게요. 좀 심하신데요? 네, 자랑하십시오. 아, 그 뒤통수가 그렇게 예쁘게 생길 일이에요? 그러니까. 저번에 귀가 이쁘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니, 귀는 진짜 이뻐요. 진짜 귀는 잘생겼어. 귀는 안 보였는데 뒤통수가 원래 그 이쁜 건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왜냐면 이게 360도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다 보이는 거지. 저희 대표님이 아이엠 유로파이라고 저를 같이 보러 갔거든요, 영화. 그래서 저한테 귀가 이렇게 예쁜 사람을 처음 봤다고. 아, 저도 영화 보고서 귀 정말 잘생겼다는 거 진짜 그때 근데 오늘은 뒤통수가 뒤통수. 뒤통수가 다 뒤통수 귀만 보고 있어. 뒤통수가 이렇게 예쁜데 그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그 뒤통수가 예쁜 그 머리 헤어스타일 밑에 그 땀이 송글송글 이렇게 거기 좀 젖어 있는 거야. 그래서 마음도 아프면서 저렇게 예쁜. 정말 어떻게 한번 쓰다듬고 싶어. 너무 이뻐가지고. 아, 그러나 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오늘도 다 터치했는데 손을 잡아당기면 안 된다고 임영웅 씨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. 경호원 분들이 굉장히 안절부절 하셨는데 본인만 또 평온한 상태로 마이크 대고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돌아.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 중에 저렇게 관두만 하면 저렇게 여러 번 돌아주는 사람이 있나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굉장히 긴 길었죠. 돌았어요. 여기 콘서트장이 되게 크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. 대표님과 저희 김PD님께 한 번씩만 얘기하시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외모 얘기하고 싶어요. 4,000분 넘었습니다, 외모. 네, 4,000분 넘었고. 어떻게 5,000분 만들어 보고. 제가 저번 콘서트 때는 우리 임영웅님 워낙 뭐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지만 이번에 옷 왜 이렇게 이뻐요? 이번에 옷 왜 이렇게 입었어요? 너무 이뻐요. 멋있어. 그쵸? 참 이뻐.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 머리도 뽀글뽀글하고 약간 소년. 네네네. 정말 귀여운데 이번에는 남자다. 그렇다고 살도 찌고 우락부락한 것도 아닌데 그 머리가 약간 긴 장발에 이렇게 땀도 나면서 네, 멋있게 멋있죠. 멋있었어. 어저께 그 뮤직통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. 약간 이제 정말 미소년에서 이제 남자가 된 거 맞아요. 미소년에서 남자 맞아요. 그 옷이 저는 너무 이뻤어요. 아니, 너무 잘 너무 이뻤어요. 그 옷도 장르가 다양했어요. 장르가 저번보다 더 다양했어요. 네. 사실 저희가 진짜 한번 그 콘서트 해보고 싶습니다.
오늘 촬영하는 팀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 영상도 콘서트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공개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다 보시고 나면 저희가 정말 전문적인 전문가 리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칼로 도마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족족족 이렇게 썰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콘서트는 진짜 한번 썰어보고 싶더라고요. 다 끝나고 나서. 다 끝나고 나서 모든 분들이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 70년의 경력을 한번 썰어보고 싶더라고요. 네, 뭐 구성부터. 의상 그리고 아티스트 뭐 예를 들어 준비하는 뭐 아까 우리 얘기한 바디부터 네. 뭐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네. 음향 그리고 네. 음악 뭐 이런 거 편곡까지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음악 전문가랑 이 두 분이 방송 전문가시 구성 전문가니까 하고 같이 모여서 해도 모여서 한번 음악 전문가님 완전한 전문가 리뷰를 저희 고품격으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상에 대해서 네. 말씀하고 싶은데 네. 그분이 옷이 입는 게 본인 취향이 나는 다 드러난다. 네. 코디들이 보통 이제 어떤 연예인을 맞잖아요. 그러면 그 연예인이 좋아하는 색깔 스타일 다 파악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와요. 그러니까 아마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그런 스타일들일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코디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쫙 여러 개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이제 픽을 하시는 건데 그런 스타일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되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정말 매너 있게 예의 바르면서도 정말 네. 뭔가 센스 있고 섹시하고 맞아. 모든 걸 할 수 있는. 네. 그렇지. 네.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게 맞아요. 그 옷을 보면 사람의 매너를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의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하나만 그냥 살짝 스포하자면 어저께 저기 우리 뮤직통님 말씀하셨던 진짜 영어 잘합니다. 영어 보고 진짜 저 거기서 심쿵했어요. 근데 진짜 정말 자녀분들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저는. 그러니까 예술을 모르고 즐거움을 모르면 그 굉장히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. 전 진짜 자녀들이 있으면 꼭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좋은 걸 봐야 잘 예쁘게 크는 거예요. 저도 보여주고 싶었어요. 보여주고 싶은 무대였다는 거. 보여주고 싶었어요. 우리 두 사람이 얼굴이 점점 달아올라서 정말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원래 저희가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. 네.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 여러분이 다 보시고 나면요. 저희가 진짜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냥 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구성을 얼마나 잘 만들었고 이게 다른 그 지금까지의 공연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임영웅 씨가 무대를 만들면서 자신의 의도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코드를 다 찾아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6개월은 걸리지 싶습니다만 콘서트 다 되고 영상 나오려면 그때는 한번 저희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저희가 막콘에 제가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갑니다. 네, 방송에서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가니까요. 막콘 갈 거고요. 저희가 다음 주에도 취재를 갈 거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팬분들도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